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동아시안컵 일정 문제로 수년 됐던 24라운드가 펼쳐졌던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 라운드를 통해 선두 경쟁의 균열이 왔고요. 6강 경쟁은 더욱 두터워진 모습입니다. 24라운드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열린 첫 경기입니다. 포항 인천전인데요. 1대1로 비겼습니다. 양팀이 승점 1점씩을 나눠 가지면서 승점 차를 그대로 3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 포항 입장에선 지난 제주전 0대5 완패를 벗어나기 위해 초반부터 좀 의욕적으로 몰아붙였지만 마무리 측면에서 아쉬움이 좀 많았고요. 인천은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선제골까지 넣었지만 지키지 못한 게 아쉬웠던 경기였을 것 같습니다. 포항은 지난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비 공백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달소는 왼쪽 풀백으로 내렸고 임상엽의 공백은 이광혁으로 메웠습니다. 이승모가 부상에서 돌아왔고요. 인천은 지난 전북전 3대1 승리 라인업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결과에 만족했다는 얘기일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항은 전반 11분이었죠. 허용준, 정재희로 이어진 크로스를 이광혁이 깔끔한 헤더로 연결했지만 VR로 득점이 무산된 데 이어서 전반 20분이었죠. 완델손의 슛에 가까운 크로스가 또 골대를 맞고 나오는 부분까지 겹쳤습니다. 포항은 전반 무려 69%의 점유율을 앞세워서 시종 인천을 괴롭혔지만 슈팅을 단 두 개밖에 만들지 못하면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반면 인천은 역습 한 방에 득점을 올렸어요. 전반 29분이었죠. 에르난데스의 중거리 슈팅이 그랜트를 맞고 굴절이 됐고 이를 뛰어들던 송시우가 감각적인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송시우 두 경기 연속 골, 그리고 두 경기 연속 헤더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김기동 감독 후반 시작과 함께 변화를 줬습니다. 강현무, 이승모를 빼고 류원우, 이수빈을 넣었고요. 이후 김승대를 투입해서 공격을 더욱 강화합니다. 김승대 투입으로 고영준이 측면으로 빠졌는데 중앙 쪽에서 아무래도 체력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이명주, 김도혁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그쪽을 노리겠다는 포인트였는데 결국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후반 23분 김승대 멋진 크로스를 허영준이 뛰어들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김승대 이날 도움으로 44시 클럽에 역대 22번째로 가입을 했고요. 10호 골을 성공시킨 허영준은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후반 투입 때 간결한 플레이와 날카로운 크로스로 공격의 흐름을 바꾼 김승대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양팀 일진일퇴의 공방을 이어갑니다. 인천은 후반 38분이었죠. 에르난데스 슈팅이 그랜트발에 맞고 살짝 빗나간 게 아쉬웠고요. 포항은 43번 신광훈의 크로스가 다시 한번 골대를 맞고 나온 게 아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결국 양팀 1대1로 승부를 가르지 못했고요. 포항 입장에서는 연패를 당하지 않았고 인천은 무패의 흐름이 끊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만족해야 하는 승부일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수원전, 수원이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축구 참 모르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수원 저주를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커뮤니티 또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측이 어렵다는 예, 생각을 했습니다. 결과는 2대1 예, 원정팀 수원의 승리였습니다. 제주가 2연승, 그것도 포항을 5대0으로 꺾은 뒤에 치르는 홈 연전이었고 수원이 비록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지만 올 시즌 원정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는 제주 쪽 우위를 점하는 게 어렵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실제로 점유율도 7대3으로 제주가 앞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집중력 차이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선제골을 넣은 쪽은 제주였습니다. 전반 16분 최영진의 택배를 진성욱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와, 기가 막힌 골. 네, 그 기성용과 나성호의 골이 생각나기도 하고 뭐 과거의 백헌과 오원의 어떤 호흡까지도 떠오르는 그런 멋진 장면이었는데 진성욱은 제대 후에 제주 복귀에서 39경기 만에 첫 골을 넣었습니다. K리그 1에서 골을 넣은 게 2018년 5월 5일 인천전 이후에 4년 3개월 만입니다. 아, 이 정도예요? 네, 정말 오랜만에 골을 넣었고요. 그 과정은 정말 멋있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윤빛가람이 추가골 기회를 잡는데 골대를 살짝 빗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상으로는 제주가 아쉽게 이거 리드 뺏길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5분 만에 수원이 따라잡습니다. 정훈이 어설픈 클리어링을 하는데요. 그 공이 중앙선 밖에 날아가지 않았고 이것을 이종성이 잡아두지 않고 그대로 전방으로 헤더로 밀어넣습니다. 이게 오영규가 잡아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종성의 과감성과 오영규의 침착성이 돋보이는 한 차례 슈팅이 이제 김동준의 맞고 나온 공을 다시 한번 머리로 밀어넣는 어떤 침착함이 좀 돋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오영규는 최근 4경기에서 3골, 오영규가 골을 넣은 최근 3경기에서 팀이 모두 승리했다는 점에서 볼 때 팀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공교롭게 김건희가 떠난 뒤에 확실한 임팩트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내친김에 9분 뒤죠. 30분에 역전골까지 넣습니다.
이번에도 정훈의 뭐 킥 미스가 나온 그런 비슷한 지점에서 이번엔 조성준이 안일하게 볼 처리를 하다가 스로인 기회를 줍니다. 예, 그 스로인이 결국 류승우의 골로 연결이 되는데요. 제주가 전북전에서는 문선민에게 이제 골을 헌납하는 장면도 그렇고 성남전에서 뮬리치에게 선제골을 내줄 때도 그렇고 이제 포백을 쓴 이후에 라인을 좀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백들이 이제 몸에 맞지 않는 어떤 역할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쉽게 뚫리는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6월 A매치 이후에 12경기 치르면서 멀티 실점만 6경기입니다. 뭐 6월 강원전, 7월 서울전, 김천전, 8월 성남전, 그리고 이날 수원전까지 연속 실점 패턴이 보이고 있거든요. 3위권 이상을 바라보려면 안정성을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원은 남은 60분을 투지로 버텨냈습니다. 후반은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는데 놀랍게도 추가 실점 없이 버텨냈습니다. 이종성이 중심을 잡아준 뒤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보고 이종성을 이날 KOM으로 꼽고 싶습니다. 인터셉트 5개, 블락 7개, 태클 7개 시도, 그리고 피파울 3개. 제주의 강점이 중원이잖아요. 근데 그 중원이 활기치지 못하게 만든 게 바로 이종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열린 서울과 성남전, 서울이 2-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경기 앞두고부터 분위기가 확실히 일반적인 보통의 경기와는 좀 달랐습니다. 우선 성남, 경기 전날 해체설 관련 보도가 나왔고 당일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성남 원정 팬들은 경기 전에 미리 준비한 걸개를 짧게 걸었는데 아직 뭐 성남시가 구체적으로 뭐 구단을 해체한다거나 뭐 매각한다거나 그런 게 이제 팩트로 나온 건 없지만 구단 매각 결정을 철회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뭐 정치적 이슈로 인해 뭐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해체설까지 나온 상황에서 팀 어떤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당연하죠. 네, 그렇게 김남일 감독과 선수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런 울분이 경기력으로 좀 발현되기를 좀 바랬을 것도 같은데 뜻하는 대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전반은 잘 버텼습니다. 지금 뭐 밀리치, 권순영, 권한규, 밀로스 이런 주축 선수 싹 빼고 많이 뛸 수 있고 수비적으로 할 수 있는 선수를 투입을 해서 지난 5월과 같은 1-0 깜짝 승리를 거는 그때의 어떤 재현을 하려고 했지만 잘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후반 일류첸코 투입 이후에 좀 변화가 생겼는데요. 전반전만 해도 이제 조영욱이 두 차례 결정적인 기회를 날립니다. 그런데 일류첸코는 자신에게 찾아온 두 번째 슈팅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흘러나온 공을 가슴으로 잡아서 멋진 오른발 발리슛으로 선제골을 넣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더로 그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VAR이 가동이 됐었는데 득점으로 그대로 인정이 되면서 서울이 2-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성남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에 양한빈의 결정적인 선방이 한번 있었고요. 후반에도 양한빈 다시 한번 쳐내면서 11경기 만에 무실점을 따냈습니다. 이날의 KOM은 아무래도 또 일류첸코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K리그의 골잡이, 외인 골잡이가 필요한지를 증명을 했습니다. 전반 초반 조영욱이 이제 찬스를 놓친 것 이후에 이제 일류첸코가 또 활약을 해서 또 돋보였는데 서울에서 이제 355분 뛰어서 4골을 넣었습니다. 분당 득점이 90분을 넘지 않습니다. 일류첸코가 합류한 뒤 서울은 6경기에서 4승 1무 1패. 올 시즌 전반기에 이제 전북에서 폼이 워낙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서울 내부적으로도 이 정도의 임팩트를 발휘할 거라고는 설마 기대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느 때보다 좋은 폼으로 서울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제 101번째 경기였습니다. K리그에서. 근데 101경기에서 49골, 50골까지 한 골 남겨뒀거든요. 최단시간 50골 기록을 보면 주니오가 18경기 압도적 1위를 달리는데 일류첸코는 무고사가 이제 100경기에서 50골, 대안은 101경기에서 50골입니다. 그 비슷한 수준의 어떤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마틴 아담 케이스도 그렇고 확실한 골잡이는 팀에 확실한 승점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서울은 2연승. 지금 안익수 감독 부임 이후에 다섯 번째 2연승인데 아직 3연승은 없습니다. 안익수 감독은 3연승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울산 김천전. 울산이 2-1로 승리했습니다. 울산이 전북과의 승점차를 9점으로 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그 종료까지 남은 경기가 11경기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은
흔히 축구에서 이제 승점 1점을 줄이는데 한 경기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맞대결이 있기는 하지만 울산 입장에서는 마침내 우승으로 갈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 이날 K리그 최초 600승 고지까지 밟으면서 경세가 더해진 울산이었어요. 중심에는 단연 마틴 아담이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 지난 경기에서 데뷔골을 터뜨렸던 아담을 다시 한번 선발 원톱으로 내세웠고 아담은 이번에는 필드골 내 팀의 멀티골까지 성공시키면서 팀 승리 1등 공신이 됩니다. 아담 확실히 레오나르도와는 다른 형태의 공격을 이끌어내는데 울산이 짧은 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크로스는 경기당한 4개 정도를 성공시키더라고요. 이날은 무려 7개의 크로스를 성공시키면서 아담의 높이와 힘을 극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담 이 크로스를 멋지게 받아 먹었는데 전반 44분 김태환의 크로스를 다이빙 헤더로 마무리했죠. 김태환의 크로스도 대단히 좋았지만 육중한 거구에 어울리지 않게 민첩반 다이빙 헤드는 빌렸고요. 이 골이 의미가 있었던 게 전반을 리드당한 채 마무리했을 경우 후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골로 울산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서 의미가 좀 있어 보이고요. 후반 3분에는 이청용이 올려준 크로스를 저돌적인 움직임과 감각적인 헤더로 마무리했습니다. 점프도 거의 하지 않은 상태로 살짝 돌려놓는 이 감각이 빛났고 아담이 등을 지고 연계가 좀 제법 되는 선수거든요. 도움도 올렸었고 이런 걸 보면은 울산은 레오나르도 외에 아담이라는 옵션까지 손에 넣으면서 공격력이 더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울산 이날 아마노가 개인 사정으로 엔트리에서 제외되면서 이전에 비하면은 공격적으로는 다소 좀 떨어진 모습이 있었거든요. 분명 아담이 주어진 기회를 잘 마무리하면서 귀중한 승점 3점을 더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후반 라인까지 내리고 막 수비자의 교체카드 박용호 넣으면서 버텼죠. 예, 이번 승점에 굉장히 의지를 드러냈거든요. 그만큼 승점 9점 차가 주는 의미가 컸던 것 같고 심정 위주로 라인업을 바꾼 김천은 천적 울산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가능성을 보였다는 게 위안일 것 같아요. 김준범이 전반 35분 멋진 선제골을 넣었지만 아쉽게 지키지 못하면서 패했거든요. 후반 종료 직전 권창훈의 헤더가 끝나간 게 아쉬웠습니다. 진짜 안 되려니까 바운드 돼서 골대에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안 풀립니다. 예. 하지만 김윤석, 윤석주, 김준범, 이준석 이전 소속팀에서 사실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선수들인데 네. 페태안 이런 선수들 잘 만지잖아요. 네. 달라질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얻은 게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24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주말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